그래서 태연이는 오늘 뭐 하기로 했나? C에 10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았나요? 쉬웠나요? 공부 안 했는 것 같은데? 뭐가 잘안 돼요? 잘 되는데 다른 방식으로 한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채연이가 듣고 따라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좀 어려운 부분은 써보고 하는 게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오케이. 보겠습니다. 70. 여기 있네. 오케이. 그래서 인사하고 소개하는 걸 배웠어요. 인사하고 소개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요. 서로 알고 지낸,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사람 A라고 하고 사람 A가 있고 사람 B가 있고 사람 C가 있는데, 얘는 서로 알아. 이 사람과 이 사람 서로 알아. 근데 이 사람 이 사람 둘은 서로 몰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 사람에게 서로 소개시켜주는 이런 대화예요. 오케이. 자, 일단 아는 사람끼리 서로 인사합니다. 그래서 안녕엔. Hi and hello and. Hi, Anne. 그랬더니 Hi, Sam. Hi, Sam. Hi, Sam. 그래서 앤과 샘은 서로 아는 사이인 거예요. 서로 인사를 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할아버지를 불러요. 그랜파. Grandpa. 그다음 이쪽은 세미. my는 필요 없고, my의 뜻은 나의인데, 여기 나의 세미라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세미예요 하고 싶으면. This 아까 했는 거에서 my만 빼면 돼. This is 그렇죠. This is Sam.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N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할아버지하고 N 할아버지하고 N은 당연히 아는 사이겠지. 근데 N의 할아버지하고 Sam은 모르는 사이라서, 그래서 할아버지를 부르고 나서 이쪽에 할아버지가 있는 거야. 내가 N이라고 치면 여기 Sam이 있고, 그래서 N이 할아버지를 Grandpa. So this is Sam.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Sam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시켜줄 때 this is를 써서 소개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쪽은 쌤이에요가 뭐였더라? This is Sam. This is Sam. 오케이. 그럼 이제 저 N이 이번엔 쌤을 보고 이쪽은 우리 할아버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쌤을 부르고. Sam. Oka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뭐라고요? This is 네, 이번엔 얘가 들어가야지. This is my grandfather.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발음을 선생님 한번 정확하게 짚어줄게.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에, 은두야, grand. 그 다음에 얘가 fa. 그 다음에 th 나왔으니까 그래서 grandfather. 그렇죠, grandfather. Grandfather. 그렇죠.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이번엔 또 새로운 상황이야. 오케이, 인사한다. Hi, Peter. Hi, Peter. Hi, Peter. 오케이, 그 다음에. Hi, Sam. Hi, Sam. 자, 피터하고 샘은 서로 아는 사이니까 Hi, Peter. Hi, Sam.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은 샘이고, 이 말을 한 사람은 피터인 거야. 그래서 저 샘이 피터한테, 샘이 피터한테 Hi, Peter. Hi, Peter. 그랬더니 샘이 나 피터한테 Hi, Sam. 아, 나 샘한테 Hi, Sam. Hi, Sam. Okay. 그 다음에 또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Sam. Sam. This is my support. 오케이. 발음이 조금 어렵구나.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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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뭐라고요? This is my cousin. 그렇죠. cousin 이렇게 쓰고요. 얘 발음은 cousin이 된 거야. I가 소리가 안 났어. Okay, C가 크, O가 cow, 뭐 cow 이런 소리 나는 거. c 그다음에 S가 쓰나 즌데 여기서 z. 그다음에 I가 소리 안 나고 any. 그래서 cousin, cousin. This is my cousin. This is my cousin. 그렇지. 발음 잘했어요. This is my cousin. Okay. 그랬더니 이번엔 Dave. Dave. 이쪽은 Sam이야. This is Sam. This is Sam. Okay. 지금 가만 봤더니 여기에 Sam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Peter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Dave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제일 먼저 Hi, Peter. Hi, Peter. 이랬지, 그치? 그러면 이건 샘이 피터한테 서로 아는 사이니까 샘이 피터한테 인사한 거야. 샘이 피터한테 Hi, Peter. Hi, Peter, Sam. 그랬더니 피터도 또 샘한테 피터하고 샘하고 하니까 Hi, Sam. Hi, Sam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자, 피터가 자, 얘들 둘이는 모르는 사이인 거야. 얘들 둘이는 모르는 사이고, 피터하고 데이브는 서로 무슨 사이냐면, 얘들 둘이는 커즌 사이야. 뭔가 서로 알고 있겠지, 사촌 사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피터가 샘을 보면서, 샘아, 얘는 나의 커즌이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 둘이 처음 만난 거야. 됐습니까? This is my cousin. Sam. This is my cousin. 이게 샘이라고 부르는 말이니까 피터가 하는 말이지. 샘, 아, 샘, 채연아, 얘 내 사촌이야. 이렇게 부르는, 이런 상황인 거야. Sam, this is my cousin.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데이브가, 이번에는 피터가 데이브를 보고, 아, 얘는 샘이야. 이러면서 얘를 소개시켜주는 거지. Dave, this is Sam. Hey, Dave, this is Sam. This is Sam. 이제 둘이 이제 서로 대화하는 거야. 이제 서로 만나서 반갑다고.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 데이브 라고 쌤이 말하는 거죠? Nice to meet you, Dave. 그렇죠.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하나씩 또박또박 하면 Nice to meet you, Dave. 오케이. 그래서 하나씩 또박또박 하면 Nice to meet you. 하고 누구를 부르는 거야? 아무개야. 여긴 데이브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자, 하나씩 해보자.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오케이. 점점 빠르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그렇지. 이렇게 해봐. Nice to meet. Nice to meet. 그렇지. Nice to meet. Nice to meet. 오케이. 채연이가 듣고 많이 따라하는 거 하면은 지금보다 훨씬 잘할 거야.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Nice to meet you. Nice.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그렇지. 하루아침에는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샘이 말한 거야. 샘이 데이브 보고 Nice to meet you. 그래서 데이브도 얘 만나서 반갑다고 이제 얘기할 차례지. 데이브가 나 또한 만나서 반가워. Nice to meet you too. 라고요. Nice to meet you too. Very good. 됐습니까? Nice to meet you too. 자, 그럼 여기에 나왔던 단어들 지금 공부하는 방식이 옛날과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듣고 따라서 말하는 걸 많이 해야 돼. 오케이, 나왔던 단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고모, 이모, 숙모는 혹시 뭐든가요? Aunt. 그렇지. Aunt. Very good. 됐습니까? Aunt. Your aunt is the sister of your mother. 없어 있네. Your aunt is the sister of your mother. Aunt. Okay. Aunt가 고모 또는 이모 또는 숙모란 뜻이고요. 우리는 다 다르게 이름을 붙여놨어. 근데 얘들은 고모도 aunt, 영어에서는 고모도 aunt고 이모도 aunt고 숙모도 aunt고요. Aunt. Okay.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Mm-hmm.
grandfather. grandfather. 그렇지. grandfather. grandfather. grandfather이죠. His grandfather is very healthy. 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그렇지, grandm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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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grandmother has gray hair. My grandmother has gray hair. Okay, 그 다음. 또한 역시 나 또한 만나서 반가워 할 때 나와. 하이. 하이. 그건 안녕 인사할 때 쓰는. 하이. 하이는 안녕 인사할 때 쓰는. 나 또한 만나서 반가워 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나 또한 만나서 반가워가 nice to meet you too 였지. Nice to meet you too 할 때 나오는데 그 중에 뭘까? 그렇지, 2죠, 2. 2. 그러니까, me too.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야. 이씨야, me too. 2.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 이쪽은 누굽니다. 하고 소개할 때 나왔어요. This. This is a chair. 이거는 의자예요. Okay. 다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야. 태연아, 원래 하던 옛날 방식대로 공부해봐. 알겠습니까? 네. 수고했어요.